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아리랑을 C코드 하나로만 치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전에 제가 C키로 해서 낮은 음하고 높은 음 멜로디를 쳐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C키에는 뭐 C코드, A마이너, G7 코드 뭐 이런 코드들이 나오지만, 이게 멜로디가 C코드 하나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더 쉽게 C코드 하나만 잡고 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 C코드 잡은 상태에서 근음을 마디마다 한 번씩 그음을 다 쳐주면서, 5번 줄을 같이 쳐주면서 멜로디를 어떻게 치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이제 치는 방법 첫 마디부터 설명을 드리면, C코드 잡고 솔라 솔라 할 때는 코드 근음, 처음 마디는 항상 코드 근음하고 솔을 같이 치는 거예요. 멜로디는 솔이죠. 3번 줄솔5 3동4 3라라할 때는 3번 줄을 눌러 주셔야 되죠. 라 솔라 눌렀다가 띄워주는 거예요. 솔 4 3 라, 솔라. 그리고 두 번째 마디도 마찬가지로 코드 근음하고 5번 줄하고 같이 도니까 멜로디가 2번 줄. 4, 3, 5, 2, 동, 4, 3, 레, 도레. 2번 줄. 3플레이 2번 줄이 레죠. 그러니까 5, 2, 동, 4, 3, 레, 도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미, 레, 미, 도라, 솔라, 솔라 하는데, 미는 코드 근음하고 미는 1번 줄이죠. 1번 줄 미. 5, 1, 동, 3, 레. 레, 미. 2번 줄. 레, 미. 그 다음에 도라. 2번 줄. 도, 라. 라는 3번. 그다음에 솔라 솔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코드 근음하고 솔 4, 3, 라 솔라. 그다음에 도레 도 아리랑 고개를 할 때도 근음하고 도 멜로디 2번 4, 3, 레 도레. 그다음에 미레 도라 솔라, 거기는 근음하고 미 1번 줄이죠. 레 5, 1 동시 치고 레. 그다음에 도 2번 줄, 도, 라할때 3번 줄 눌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떼고, 솔, 라. 띄었다 붙이는 거죠. 솔, 라. 5, 1, 동시 치고, 미, 레, 도, 라, 솔, 라. 그 다음에 도, 레, 도로 할 때는 마찬가지로 근음하고, 도, 5, 2 동시. 도, 사, 삼, 레, 도, 2, 삼, 도할때또 근음하고. 나머지 이제 세 박자 마지막은 도, 5, 2, 동, 3, 2, 3, 2,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거기는 이제 솔할 때는 3플랫에 1번 줄 솔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 1, 동, 3, 2, 3, 솔. 두 번이죠. 솔, 2, 3, 솔. 그 다음에 솔, 미, 레. 그거는 다시 5, 1 동시 치고 5, 1, 동, 3. 그 다음에 떼고 미, 1, 3. 레. 레는 2번 줄 누르고 2, 3.
그리고 미레 카시는 님을 할 때 미레 미도라 솔라 솔라 되는데 거기는 5일 동시 3 5일 동삼 라 할 때 3번 줄 라를 눌러주시는 거죠. 미, 레, 미, 도, 라. 그 다음에 솔, 라, 솔, 라. 그 다음에 도, 사, 삼.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이거 솔라 솔라 할 때 요거 3번 줄 뗐다 붙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도레 도레 이거만 주에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 거에는 처음에 이제 이게 솔 솔라 솔라 이게 되시면 도 레 도레 이것도 되시면 여기 이제 제 해머링을 넣어서 친 건데요. 레도 레 이렇게 도 이렇게 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되면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